자, 그러면요, 이제, 별무반, 그래서 임시 조직은 끝났고, 원래 그 고려의 기본적인 지방 군사 조직인, 주진군과 주현군.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주진군은, 고려의 군사적 행정 지역인 북계하고 동계에 편제됐던 군대들의 주진군. 주진군은 요역보다는 군역이 많았던 군대고요. 그리고 나머지 5도에 있던 주현군은 군역보다는 요역이 많았던 그 부대예요. 여러분들 지금 군대 가면 솔직히 군역보다는 요역이 더 많잖아요. 군역을 하는 거는 솔직히 그 전술을 훈련할 때하고 경계 근무할 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시간대는 다 요역하잖아요. 1년에 두 번씩 진지공사하고, 진지공사뿐만 아니고, 막 툭하면 막그 작업시키잖아요. 노가다 시키잖아요. 군대에서. 그렇고요. 그랬는데, 그 이후 고려는요, 이제 무신 정권 시대로 들어가요. 고려가 이제 무신 정권 시대로, 고려 후기의 무신 정권 시대로 들어가면서, 무신 정권 때는요, 이런 기본적인 군 시스템보다는요, 도방, 이 도방이라는 조직이 생기게 돼요. 도방은 이제 무신 정권 중에서 정권을 잡았던 경대승이라는 젊은 장군이 자기들의 상관들이 하도 못, 막, 이,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짓들을 하니까 이거를 못 보겠는 거야. 그래서 경대승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다 죽여버리고 정권을 잡는데, 그나마 경대승은 조금 인간적인 그 정책들을 좀 펴는 그런 인재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경대승은 너무 일찍 죽어요. 병으로 너무 일찍 죽어버려요. 경대승이 죽고, 경대승이 이때 죽고, 경대승이 죽고, 경대승이 무서워가지고, 경주에 피신해 있던 이의민이 정권을 잡았다가 이의민이 처단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최충원 때 도방이 다시 부활을 하는데요. 도방은요, 실권자의 집에 설치되어 있던 일종의 사병 집단이에요. 일종의 호위 부대예요. 도방의 부대들은 그래서 호위 부대고, 그래서 경대승하고 최충원은 나라 일도 도방에서 설치를, 처리를 해요. 물론 이제 최충원 같은 경우는 교정도감에 설치를 하면서 도방은 호위를 맡고 교정도감에선 나라 일을 봐요. 근데 이제 최후는 교정도감보다도 더 세게 아예 정방을 설치를 하죠. 정방에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정치적 자문은 선비들을, 문신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서방에서 받아요. 그리고 뭐냐, 삼별초가 있어요. 삼별초는 원래 좌별초라고 우별초, 원래 최후가 조직한 조직은 야별초예요. 야별초, 좌별초하고 우별초로 그 조직이 돼가지고, 원래는 일종의 전경이었어요. 하도 막 도둑대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가지고, 경계 활동을 시켰던 게 야별초예요. 개경의 경계 활동을 시켰던 야별초가 있는데, 문제는 이 야별초가요, 강화도로 천도를 했다가 이제 몽골한테 잡혔다가 탈영했던 신의군이 합쳐져요. 그러니까 신의군이라는 조직이 또 있어요. 이 신의군은 몽골하고 전쟁을 하다가 몽골한테 잡혔을 때 포로가 됐다가 탈출을 해가지고 다시 싸우게 된 조직이야.
이 야별초하고 신의 군이 개경환도를 반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합해져서 삼별초가 되고요. 이에서 삼별초가 돼요. 이 삼별초가 되고, 근데 삼별초는 무신정권 시대가 끝나면서 없어지게 되죠. 물론 바로 없어지진 않아요. 최씨 정권이 몰락을 한 다음에, 다른 무신들이 좀 잠깐 정권을 잡다가, 그 무신 정권 시대가 완전히 끝나요. 그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때 정권을 잡고 있던 임유무를 제거를 해요. ASMR이에요. 그래서 개경으로 환도를 하는데 문제는 그 최씨 정권의 기반이었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가 개경 환도를 반대를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들은 승화후 왕온을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를 해가지고 폐하가 진정한 고려의 왕이십니다 해가지고 왕으로 추대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삼별초도요 강화도는 솔직히 싸우기 좀 불편하다는 걸 아는 거야. 왜냐면 강화도는 개경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강화도가 개경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강화도에서 싸우기가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도로 가죠. 그래서 진도로 갔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잘 싸워요. 왜냐면 몽골이 원래 초원에서 컸잖아요. 초원에서 기병들을 타고 다니던 몽골이 워낙에 뭐냐? 해전을 못해. 해전을 하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진도 공략에 좀 애를 먹어요. 그 고려가 원래 그 강화도에서 항전을 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몽골은 바다에서 못 싸우니까. 결국 그거였거든. 물론 나중에 병자호란 때도 그렇게 했다가 청나라는 그래 우리 야빴다 이거지 하면서 결국 악으로 깡으로 강화도를 함락을 시키죠. 소현세자 잡아버리죠.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몽골이 얼마나 해전을 못했냐면요, 몽골이 나중에 삼별초 토벌을 한 다음에 삼별초를 토벌하고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일본으로 가요. 일본을 갔다가 포기를 한 이유가 몽골이 해전을 못해서인데, 몽골이 그때 어땠냐면요, 고려의 정동행성을 설치를 해요. 그리고 고려한테 야 니네 배 만들어 전쟁 준비해. 그래가지고 물론 몽골에서도 이제 중국 인력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군사 한 십몇만 명 동원하고 배도 막한천몇척 만들었는데 고려가 배를 얼마나 만드는지 아세요? 한 군사는 4만 명에서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배를 900척을 만들어요. 제주도에 말이 있는 이유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여간 그래가지고 몽골은 진도에서 싸우는 삼별초를 고려의 도움이 없이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병력들로 동원을 해서 진도를 포위하고 싸우다 보니까 결국 진도는 평정이 됐는데 이제 배중서는 거기서 죽는데 부하들은 제주도로 도망가가지고 다시 또 싸우죠. 하지만 결국 삼별초는 이제 몽골이 그때는 이제 1271년에 몽골이 중국식 나라 이름을 정해요. 원이라고. 그때서야 정해요. 나라 이름을. 그래서 이제 정하는데 그때 이제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 세조가 되잖아요. 남송이 이제 그 간당간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목표를 세워요. 자, 남송을 먹은 다음에는 일본으로 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탐라에 있는 삼별초를 평정해라. 고려의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원나라는 나중에 1279년에 남송을 멸망시키고 그 이후에 1280년대에 일본으로 가요. 고려하고 같이 가는데 전투 자체는 고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요. 근데 그때 일본이 날씨가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태풍이 불어왔어. 그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그 중국에서 출발했던 몽골의 그 함선들은 완전히 망했는데 그 고려의 함선들은 절반 이상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 조선 기술만큼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 지금도 그러잖아요. 물론 그 최근 몇 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약간 좀 그런 조선 쪽에서는 해운 쪽에서 약간 좀 그 이미지가 좀 실추되긴 했지만 조선 기술은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긴 하죠. 하여간 그래서 이제 삼별초는 그때 토벌이 돼요. 삼별초는 그때 토벌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사병 집단이 커져요. 권문 세족들의 그 사병들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그 고려를 세웠던 태조 이성계도 그 동북면을 그 고려의 환원을 시킬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뭐냐 조선 환조 이자춘의 사병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성계도 나중에 그 자기의 그 사병들이 엄청나게 컸고 이성계의 아들들도 사병을 거느렸잖아요. 특히 태종 이방원도 사병을 거느렸죠. 전 세계사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할 때 세계사도 연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 나중에 그 고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공민왕 때는요. 공민왕 때는요, 이 사병이 정예군이 정도였어요. 진짜 막 각 장군들이 자기의 사병들을 전쟁에 차출을 해가지고 그 사병들이 싸울 정도였어요. 저 사학과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정예군은 사병이었고 그리고 뭔가 이제 그 한족 부흥운동 그 홍건적으로 쳐들어오잖아요. 그 홍건적이 한반도에 쳐들어왔을 때하고 그 나중에 왜구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농민군을 입군으로 징집을 해가지고 이 징병군까지 주축으로 운영을 하기는 해요. 어쨌든 그 몽골이요 그 일본 원정 때 그 만들었던 배가요 옛날 남송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만든 배잖아요. 근데 그쪽 배는 금방 부서지는데 고려 배는 튼튼하다 뭐 그랬다고. 그리고 그 일본이 나중에 서륙을 위해서 고려를 치려고 했는데 일본 배로는 상륙하기도 전에 고려 해군에 다 박살난 처지다.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 공민왕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쳐들어오죠. 우왕 때는 그때 왜구는 그때 이제 몇 번 쳐들어오는데 그 결국은 그 진포에 정박해 있다가 최무선한테 된통 얻어맞죠. 뒤통수를. 최무선이 탄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최무선이 개발했던 그 탄약들로 아주 그냥 깡그리 배를 불살라버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육지에서 떠돌다가 육지에서 이제 이성계한테 완전히 토벌을 당했고, 그 다음에 고려는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공양왕 시대 때 이제 그때는 이성계가 안 나서요. 이성계도 안 나서고 최무선도 안 나서. 이때는 바귀가 대마도로 원정을 가죠. 공양왕 때는. 바귀가 대마도로 원정을 가버려서 그때 한번 확 뭉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세종 때 이종무가 다시 그 이종무가 다시 그 대마도에 가가지고 또 대마도주의 항복을 받아내죠. 참고로 그 이종무의 대마도 원정에 관한 기록은요, 세종실록이 아닌 태종실록에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조선 태종이 살아있을 때여가지고, 태종이 죽는 세종 4년까지의 기록은 태종실록에 있어요. 저 인터넷 커뮤니티는 잘안 해요. 그런 커뮤니티는 잘안 하고요. 그러니까 역사 관련 커뮤니티는 저는 안 해요. 스포츠 관련 커뮤니티도 잘안 하고, 굳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게 있다면 다른 스포츠 컨텐츠로 그런 펌프 그런 거 하는 커뮤니티만 좀 활동을 하죠. 자, 그래서 그런 결국은 또 고려 말기에는 그렇게 다시 그 고려 초기처럼 사병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그 결국 이 사병 체제는 다시 조선 초기 태종으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죠. 아이러니한 거는 그 송나라 태 북송의 태조 조광현도 그렇고 조선의 태종 이방원도 그렇고 사실 자기의 그 군사력 때문에 왕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DC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군사력 때문에 왕이 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왕이 돼보고 나니까 사병이 얼마나 그 위험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크게 위험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됐고, 결국은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아 이런 게그 왕으로서 느끼는 그 불안감이구나 하면서 결국은 사병을 없애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태종 이방원도 결국은 방원도 결 태종도 결국은 그 자기의 사병들을 없애는 과정에서 그 고려 말기 전쟁 때부터 왕자의 난 때까지 자기의 그 밑에서 활약했던 그 부하들의 반발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막 몇몇 부하들은 귀향까지 보내고 나서야 겨우 그 사병을 없애는 작업을 끝낼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태종은 자기의 그 처남들도 원래 사병이 있었잖아요. 처남들의 사병은 어차피 처남들은 이제 부인의 그 눈치를 보다 보니까 처남들은 그래, 니들 요직을 줄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무마를 시켜요. 그래서 처남들은 사병을 없애는데 협조를 해요. 없애는데 협조를 하는데, 문제는 근데 그 다음에는 조사위의 난이 일어나죠. 결국 그 조사위의 난은 이제 그 사병을 다그 삼군부로 다 모아놓고 그 삼군부의 그 병력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조사위의 난을 진압을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부터 공부하면 통과 못하죠. 일단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 사병을 그 이후 조선시대의 장군들 중에서는 자기의 사병으로 큰 장군은 없어요. 결국 그 뭐냐 사병들의 힘이 막강했던 그 민씨 사형제 있잖아요. 태종의 처남들. 그 민씨 사형제도 결국은 다 제거되잖아요. 민씨 사형제도 결국은 다 제거가 되고 그 결국 다 제거되고 뭐냐 그리고 한때
그 태종의 충직한 부하였던 그 장군들 다 제거가 되죠. 물론 그 이거이하고 조영무 등의 장군들은 그냥 나이가 차서 조사이해난 때까지만 활약을 하고, 조영무 장군도 그 조사이해난 끝나고는 결국은 이제 은퇴해요. 그리고 그때 은퇴하고 이제 태종의 의형제였던 이숙번은 결국 또 이제 나중에 그 귀양을 가는 식으로 또 빠지게 되죠. 아, 저는 전공자라서 굳이 한능검으로 인증을 할 필요가 없죠. 저는 인증이 아니고 저는 해설을 해야 될 사람이죠. 참고로 저는 11일에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리고 그때 굳이 시험 본다고 해도 그날은 시험 못 봐요. 나중에 제가 집에서, 다음 주쯤에 제가 한능검 문제 한번 좀 방송에서 한번 같이 풀어볼 방송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한능검 그 문제는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렇구요. 저는 한능검하고 수능 문제는 좀 같이 풀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난이도 좀 한번 측정을 해보고. 그쵸, 역사는 배울수록 재밌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아직 그 이슈 방송 스케줄이 한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네, Q&A 좀 받을게요. 좀, 네, 노래.